다음은 쑥나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쑥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자료로만 제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쑥 새싹나물에 관한 내용을 김용현 원장의 강의로 듣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화력이 다 올라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가스를 새로 갈고 화력이 폭탄 올라와서 아, 끓는 물이 올라오고 있네요? 네, 용수 쑥이 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야채를 넣으면 되는 거죠? 네. 쑥 투하해 주세요. 어느 분이 가져가실지 모르지만 쑥 파티를 저기 한번 하시겠네. 아이 잘 끓는다. 와 타이밍 딱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투하합니다. 와 아. 역시 쑥향이 좋습니다. 진동을 하네요. 오! 쑥향기가 진동을 하네. 아, 너무 좋습니다. 이거 먹으면 어디 좋아요? 쑥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장을 완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약이면서 식품입니다. 그래서 쑥을 이렇게 몸에 데쳐서 이걸로 가지고 나물을 만들어 먹거나 아니면 우리 조상님들 옛날에 전통적으로 했던 쑥 버무리를 하거나 아니면 쑥떡을 만들어 먹거나 쑥은 우리 생활에서 그냥 필수적으로 다뤘던 부분인데 지금은 그 일부 약용되는 부분은 쑥을 그렇게 활용을 안 하죠. 단군신화에 나오는 쑥은 어떻게 되나요? 단군신화는 쑥하고 마늘이 나오죠. 마늘은 세포를 접고 건강하게 결합시키는 부분을 하고 쑥은 장을 튼튼하게 하고 그 장이 튼튼해지면 그냥 따라가는 게 면역력이에요.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고 이러는 기가 막힌 아 이거 용수들이 튀네. 제대로 가스가 제대로 됐습니다. 신화에는 공하고 호랑이하고 사람이 먹어도 돼요? 아, 공하고 호랑이를 당뇨하고 고혈압으로 바꾼다면 얘기가 재밌어지겠죠? 쑥을 먹으면 그 몸이 사람이 되듯이 아프신 분들이 그 건강에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늙은 사람들 먹어도 돼요? 쑥이 면역성이 좋다고 하죠? 아기 때부터 먹는 게 좋은데 지금 요즘 애들은 너무 향이 강하거나 이런 것들을 안 먹이는데 그거는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그 아이한테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누구나 먹으면 좋고요. 다음은 새싹나물 데친 물로 우리 백숙을 끓이는 내용입니다. 오리 요리도 사람의 건강 유지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자, 이제 얘를 가지고 뭐를 할 거냐면 나물을 여러 가지 데친 물입니다. 이 물로 가지고 드디어 오리 백숙을 끓일 겁니다. 와우. 와, 이게 오늘 먹을 오리예요? 네. 토종 오리. 토종 오리. 아, 오늘 한잔 하시기에는 알칼리 성분으로 굉장히 탁월합니다. 아, 부회장 왜 그러시냐고. 술도 덜 취하고 숙취도 좋고. 이 물은 정말 끝내주는 물입니다. 산나물들을 끓인 물. 기능 성분이 여기 다 녹아 네 가지 기능 성분이 다 들어가 있어서. 기능성 수분입니다. 이게. 저리 오늘 이 육수 끓인 물이 들어간 게. 달래. 아, 인동초. 아, 인동초. 쑥. 쑥. 망초. 망초. 달맞이꽃. 이파리. 아, 달맞이꽃. 모래처럼. 네. 이거 이제 쭉 끓이면 되나요?